하지 정맥류의 개념과 치료. 정맥류의 개념. 인체의 혈관계는 심장에서 나온 피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동맥과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 각 조직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내는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정맥으로 구성되며, 정맥의 종류에는 동맥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신체 깊숙이 위치하는 심부정맥과 피부 밑에 위치하는 표제정맥 또는 피하정맥으로 구분됩니다. 정맥류란 정상적인 정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 확장되고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정맥류는 손이나 팔, 가슴 및 식도나 대장, 항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하지의 피하정맥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가 가장 흔한데, 하지정맥류는 인구 100명당 약 2명꼴로 발생하며 여성에서의 발생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 유전적 요인. 높은 압력으로 피가 흐르는 동맥과 달리 정맥은 혈관벽이 얇고 낮은 압력으로 흐르는 정맥혈이 거꾸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정맥벽이 약하거나 정맥 판막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판막을 통과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맥류 환자인 경우 자식에게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약 50%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의 정맥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임신이나 허벅지에 꽉 끼는 옷, 장시간 오래 서 있는 직업, 비만이나 변비 등도 정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정맥 내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맥류의 원인이 됩니다. 기타 원인. 나이가 들수록 정맥벽은 탄력성이 감소하므로 노화는 정맥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 흡연,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치료 등도 정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정맥류를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들. 대부분의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외관상, 미용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맥류가 더 진행하면 다리가 무겁고 둔해지는 느낌이나 저리고 쥐가 잘 나는 증상,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피부 변색이나 염증, 궤양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치료. 보존요법 및 약물요법. 대표적인 보존요법에는 다리를 올리거나 자주 걸어 정맥을 통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압박붕대를 감거나 정맥류용 고탄력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나 아주 경미한 초기 정맥류, 임신 시의 일시적 정맥 확장, 정맥류 발생 예방, 그리고 치료 후 재발 방지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며 하지 정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합니다. 정맥류 발거술. 이 방법은 하지 정맥류 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으로 수술을 통해 늘어난 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혈관 경화요법. 혈관 경화요법이란 정맥류 부위에 확장된 혈관이나 그 원인이 되는 부위의 혈관에 혈관을 경화시키는 약물을 주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압박하여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정맥 내 레이저 요법. 정맥 내 레이저 요법이란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레이저 도관을 정맥 속에 삽입하고 특수한 레이저 광선으로 혈관 내막을 태워 막아버림으로써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역류 현상을 방지하여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행정맥적출술. 보행정맥적출술은 종아리 부위에 남아있는 정맥류를 작은 절개창을 통해 기구를 삽입하여 늘어난 정맥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경피부 레이저 정맥류 소작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미세한 그물처럼 정맥이 늘어난 망상정맥은 혈관의 굵기가 매우 가늘어 이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경피부 레이저 정맥류 소작술은 외부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처럼 굵기가 가는 혈관들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